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핸드건이나 가스 라이플 또는 전동건, 뭐 스나이퍼건이 됐든 이런 제품들의 집탄을 튜닝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계신 옵션 파츠 중에서 하나, 바로 이너바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를 할수 있게 이 이너바렐은 밀텍 에어소프트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셨어요. 어, 영상을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밀텍 에어소프트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너바렐, 어,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너바렐의 중요성, 이너바렐이 좋아야 집탄이 좋다. 그래서 막연하게 사람들이 많이 추천해 주는 제품을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가격이 비싼 제품, 아니야. 나는 그냥 뭐 무난하게 좀 저렴한 제품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비싼 제품이나 저렴한 제품이나 성능은 별로 차이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무난한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이너바레를 교체를 하고 나면은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집탄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또는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순정 이너바레보다 못한다든지 또는 어, 저렴한 이너바레를 구매를 했는데 엄청 내가 만족할 만한 집탄이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겪어 보신 분이 한두 분씩 꼭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너바레를 사용을 하고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고 어떤 스펙을 가진 이너바레를 내 총에 맞게끔 세팅을 해야 좋은지 이 아재 tv 제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너바레를 선택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하시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이너바레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보통 대표적으로 이너바레계의 탑 3라고 하면은 어,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pdipdi 사의 이너바레리 거의 탑원급의 이너바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3대장이 있습니다. 바로 라일락스. PDI와 라일락스는 일본 회사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 우리가 가성비로 많이 알고 있는 이 대만에 있는 메이플리프사의 이너바렐이에요. 근데 이게 그, 퀄리티라든지 이런 성능 품질을 보면은 메이플리프 제품은 PDI나 라일락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에어소프트유저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대중성도 있어야 되겠죠. 어, 무작정 듣도보도 못하는데 품질만 아무리 좋더라도 메이커의 네임밸류가 없으면은 구매를 선뜻 꺼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라일락스나 PDI,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PDI가 이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메이플리이한이정도의 위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밑에 좀 포진이 많이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대만의 유니콘사, 일본의 람다라든지, 또는 뭐, 가드에서도 하고 있고요. 뭐, TNT,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회사들의 네임 밸류라든지,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어,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테스트나 사용을 해본 유저들이 많이 나올 때 그때 한번 제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 이 PDI, 부동의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PDI 이너바렐, 그리고 내 총에 맞는 스펙은 어떤 스펙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PDI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뭐 사실, PDI 이너바렐이 뭐탑 무언급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PDI는 일본에서 이 고퀄리티의 이 에어소프트건 부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고요.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너바렐이라든지 전동권에 있는 실린더 또는 실린더 헤드 뭐 이런 피스톤 이런 것들을 만들어 파는 회사예요. 이 PDI 같은 경우는 이 QC가 엄청 타이트합니다. 10개 중에 하나라도 이 qc 에 통과를 하지 않으면 은 출고를 안한다 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완벽한 qc 를 자랑하고 요 마감 도 또한...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이너바렐 같은 경우는 제작 기법이 타사와 다른 형태의 제작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너바렐을 만들 때 PDI에서는 냉간 단조라는 기법을 통해서 제작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메탈이다 쇠로 된 제품들을 가공을 할 때는 열을 가공을 해가지고 열을 쫙 내서 고온에 성형을 해서 만드는 방식을 채택을 하는데 이 제품 냉간 단조 방식 어떤 방식이냐니까 실온, 지금 있는 이 온도 있잖아요. 이 온도 상에서 기계의 압력을 통해서 이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오는 장점이 뭐냐? 어 고온에서 만드는 제품과 달리 인장 강도가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내구성이라든지 외부 피막의 강도가 상당히 좋다라고 어 정평이 나 있는 제조 공법이에요. 자, 이제 본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에어소프트건의 이너 발에 어, 내가 어떤 총을 사용을 하는데 이너바렐을 어떤 걸 써야 될지, 또는 이너바렐의 종류에는 워낙 많습니다. 뭐메이커 뿐만 아니고요. 이너바렐에는 길이, 그리고 내경, 주로 나타나는 게두 가지가 있죠. 길이와 내경. 또 고려해야 될게내 총을 어떤 총을 사용하느냐, 또는 호복고으로 어떤 것을 쓰느냐, 어, 내가 총을 사용하는 환경이 어떠냐, 고려해야 될게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찾아 오셨어요 제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어떤 이너바리를 선택을 해야 어, 실패없는 선택이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손에 글록 17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글록 17 같은 경우는 이너바렐이 어, 97mm 짜리 이너바렐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록 19 같은 경우는 뭐 87mm 정도 글록 34 같은 경우는 뭐 116에서 118 정도까지를 사용을 해요 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총에 맞는 길이의 이너바렐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러면은 내가 글록 17을 사용을 한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97mm 짜리 이너바레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너바레의 길이는 정해졌어요. 근데, 어,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내경이 막 6.01, 6.02, 6.03, 6.08, 6.10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보통은 많이들 얘기하는 게 내경이 좁으면은 탄속이 좀 올라가고요. 내경이 넓으면은 탄속이 좀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내경이 넓게 되면은 그 사이에 6mm 비비탄이 들어가면은 이너바렐과 비비탄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에어가 같이 빠지기 때문에 탄속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어, 탄속이 떨어지면 비비탄이 힘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또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좀더 복잡하거든요. 어, 오히려 스나이퍼 같은 경우는 어, 탄속이 높잖아요, 보통. 그리고 스나이퍼 같은 경우는 실린더가 상당히 큽니다. 실린더가 크고 스프링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힘으로 그만큼 밀어주기 때문에 내경이 조금 넓더라도, 어, 탄속이 떨어지더라도 사거리가 조금 더 길게 나가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요거는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자, 먼저 글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글록에다가 6.08, 6.10을 쓰게 되면은 어, 어떤 문장이 생길까요? 집탄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글록 같은 경우는 요 작은 이 부분에 실린더가 있습니다. 그만큼 엔진이 작다는 거죠. 예. 우리 이 라이플 같은 경우는 얘의 실린더의 두배 내지 2.5배 정도 됩니다. 그만큼 강한 가스를 내뿜는다는 거죠. 여기에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너무 넓은 이너바리를 쓰게 되면은 넓은 이너바렐, 내경이 넓은 이너바렐에서, 어, 탄속이 낮게 되면, 분출되는 가스가 낮으면은, 탄속도 뚝 떨어짐과 동시에 집탄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록 같은 경우는 97mm 짜리 사이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타이트하게 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추천을 많이 드리는 거는, 좀 6.01, 6.02, 6.03을 추천을 드리고요. 6.01 짜리 이너바렐을 선택을 했는데, 내가 비비탄을, 아카데미 비비탄 이런 거좀 저가형을 쓴다라고 하면은, 비비 비탄이 이너바레를 긁어 버리는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슈팅 매치에서 아주 초정밀 비비탄, 뭐 GNG라든지 뭐는 이 퍼펙트 히트라든지 이런 좀 고가의 좀 가공이 잘된 비비탄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6.01짜리 좀 타이탄 이너바레를 쓰셔도 어, 충분히 좋은 집탄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BLS라든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비비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에임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6.0이나 6.03 정도 꽤 두루두루 하이브리드 이너바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타이트한 음, 좀 초정밀 비비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6.02, 6.03.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게임용으로 조금 저렴한 비비탄인데 너무 저렴하지도 않은 비비탄을 쓰면서, 어, 글록을 쓴다라고 하고 10m 내외의 교전을 쓰는 용도로 쓴다라고 하면은 그냥 97mm에 6.03 정도 쓰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내가 저처럼 슈팅 매치를 즐기는 유저, 그리고 비비탄을 좀 비싼 거를 쓴다라고 하면은 6.01에 좀 타이탄 집탄을 잡기 위해서 좀타이탄 바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거리가 보통 한 10m 아닙니다. 10m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좀타이탄한 이너바렐을 쓰더라도 요 글록이 가지는 엔진에서 충분히 강한 힘으로 밀어줘서 집탄 상승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스나이퍼를 세팅을 하려고 해요. 스나이퍼를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스나이퍼에 6.01, 6.02짜리 이너바렐에 500mm 정도 되는 이너바렐을 쓴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 스나이퍼 같은 경우는 스프링이 상당히 강합니다. 강하고 실린더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글록보다 훨씬 강한 에어를 뿜게 됩니다. 그런데 6.01, 6.02짜리 이너바렐에 비비탄, 6mm짜리 비비탄 넣었을 때 빡빡,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사기 있잖아요. 주사기, 주사 맞이때 주사기, 주사바늘을 빼고, 주사기 입구를 손으로 맞고, 뒤에서 눌를때 어떤 느낌인가? 빡빡 눌려지죠. 그런 증상이 발생함으로써, 흔히 얘기하는, 어, 뭐, 변비에 걸린다고 하죠. 비비탄이 이너바렐에 끼어가지고, 어, 좀 마찰이 심하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나이퍼 같은 경우는 보통 6.08, 뭐, 500mm 이상의 이너바렐을 쓰면서 6.08이라든지 6.10.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6.20까지 썼습니다. 흔히, 보어 업 실린더와 보어 업 바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굵은 내경을 쓸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어, 스나이퍼 같은 경우는 강한 에어를 뿜어주기 때문에 이너바렐과 비비탄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더라도 그쪽으로 강한 에어가 나가면서 이너바렐은 500mm지만 이 에어로, 에어플로우라는 이 길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로 이너바렐이 연장되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총구를 떠날 때 비비탄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 이 에어가 그 사이에 길을 터주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그러니까 오히려 탄속은 떨어지지만 사거리가 올라가는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나이퍼건을 어 이렇게 예 스나이퍼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내경이 넓은 어, 6.10 6.08짜리 이너바레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자면 내가 이렇게 어그 vsr 11hfc 제품이거든요. 어 요런 그, 스나이퍼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되는 지금 이너바렐이 한450 정도 되거든요. 450mm 정도 되는 이너바렐에 6.08이나 6.10. 저는 개인적으로 6.20까지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비비탄은 어느 정도 정밀한 비비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권총과 스나이퍼 이 사이에 포지션 되어 있는 라이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라이플들. 이런 라이플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루이 MWS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좀 짧게 세팅을 했는데, 마루이 MWS나 가스 라이플, 꼭이 마루이 제품 아니더라도, 이런 가스 라이플 같은 경우는 보통 이너바렐 길이가 한 300에서 375까지 나옵니다. 조금 짧은 건한 250mm 정도 쓰긴 한데, 뭐, 어쨌든, 그 정도 포지션에 있고, 또 사격, 그러니까 우리가 교전하는 거리, 게임용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이런 라이플를 가지고 슈팅 매치를 쓸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교전하는 거리가 한 15m에서 한 20m, 25m 정도 되는 중간 정도의 거리에 포지션이 되어 있을 때는 뭐 눈치채시겠죠? 앞쪽은 타이트하고 뒤쪽은 조금 넓은 내경. 그러면 얘네들은 하이브리드 스타일의 6.03, 04, 05, 06, 07, 08까지 정도의 이너바레를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길이는 내네 총에 맞는 길이.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250mm 짜리를 쓰거든요. 250mm에 뭐6.03 아니면 6.08까지 쓰면은, 어, 실패 없이, 어, 준수한 집탄을 뽑아낼 수 있는 성능을 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이너바레를 튜닝하는 것은 좋은 집단 상승 효과와 심적인 안정감을 주는 좋은 튜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이너바레를 선택을 하실 때 어, 메이커도 중요하고 또 이너바레의 길이라든지 어, 내경, 어떤 피비탄을 사용하는지 어떤 호복고무를 사용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이도저도 싫다 라고 하면은 지금 썸네일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이드가 있습니다 어, 가이드를 보시고 어, 딱 내가 이 가이드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돼요이 가이드에 보시면 은뭐 핸드건은 6.01 정도가 적합하다 뭐, 라이플은 6.030405가 적답하다. 뭐, 스나이퍼 DMR은 6.08이 적당하다. 어, 이런게 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음, 마지막으로 이 제품 리뷰를 할수 있게, 어, 제품을 지원해 주신 밀텍 에어소프트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것을 튜닝을 해서, 어, 어느 정도 지탄이 올라가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눈으로 보여드리는 어,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